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인데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결과들. 일단 지나친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저축을 줄이고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네, 경제 성장에 좋을 건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지나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만하게 올라가야 좋은 것이지. 지나치게 이게 뭐든지 우리 속담에도 이제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 그러죠. 이게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면 나중에 불안정 이게 떨어질 때 디플레이션 상황이 더 충격이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 탐색 비용 증가한다. 그리고 부하 중요한 게 이제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 나오죠. 이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물가가 많이 상승했을 때는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유리한 사람 쪽 기억하면 돼요. 유리한 사람은 실물 자산. 실물 자산이 뭐죠? 뭐 보석이나 아니면 부동산 같은 거예요. 부동산. 뭐 금. 그 반대가 화폐 자산, 금융 자산인데 금융 자산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화폐죠. 돈. 여러분 돈을 딱 보면 이제 신사임당 대신 요 돈이 뭐야? 5만 원. 여기 딱 있죠. 5만 원이라고. 뭐 딱 저기 딱 명시돼 있죠. 여기는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 근데 부동산에 보시면 여러분이 사고 있는 부동산에는 이게 얼마짜리라고 적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차이점. 만약에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집을 보유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집값을 높게 매기면 됩니다. 그죠? 집 내놓을 때 비싸게 팔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큰 손해는 없어요. 보석이나 금도. 금값은 매일 변하지요. 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가지고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5천 원짜리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막 두 배로 뛴다 그러면 이 화폐 값어치는 두 배로 폭락하게 돼 있습니다. 2분의 1로 폭락합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이 네, 유리하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뭐 채무자. 그럼 여기 채권자겠죠. 돈을 빌렸던 사람이 채무자예요. 그럼 채무자는 가령 돈을 예전에 100만 원을 빌렸어요. 100만 원을 빌렸으면 그 돈을 갚으면 돼요. 100만 원. 근데 그 사이에 물가가 두 배로 뛰었다고 합시다. 두 배로 뛰면 나중에 이제 100만 원을 갚게 되면 그거는 마치 예전에 50만 원을 갚은 거, 50만 원을 주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요. 물가가 빚을 진 사람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가지고 돈을 갚아야 되는 거 그런 거 없죠. 뭐 이자만 붙는 것이지. 그러니까 물가가 뛰면 더 적은 돈을 갚는 꼴이 돼 버립니다. 채권자로서는 불리해지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자영업자가 동네에 뭐 식당 주인 생각해 보세요. 식당 주인. 물가가 상승하면 여러분 물가 상승하면 가격 메뉴판에 있는 가격이 막 그 바뀐다는 거 아시죠? 5,000원짜리 어떤 밥값이 갑자기 7,000원으로 바뀌어.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가지고 자기 활동을 하면 그만이에요. 손해 보는 것이 없지. 그런데 고정소득자 있죠? 고정소득자. 월급 받는 분들은 월급이라는 것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주지 않습니다. 월급이 똑같이 500만 원이다. 근데 물가가 이번에 두 배로 뛰었어. 그러면 월급이 250만 원으로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출업자, 수입업자가 유리하다라고 나오죠. 수입업자. 왜 그렇습니까? 수입업자. 수출이 아니라 수입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품의 물가가 뛰면 상대적으로 외국 상품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국내 상품보다 외국 상품을 더 선호해. 그러니까 수입업자는 수입 물품이 잘 팔리니까 좋죠. 수출업자는 오히려 우리나라 물가가 뛴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상품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물건을 사지를 않지. 그래서 수출이 잘 안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디플레이션 나오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물가 수준이 아예 반대로 이제 하락하는 현상.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이 된
되게 되면 기업들은 생산 활동을 이제 주저하게 됩니다. 그럼 뭐 물건을 만들어 내봐야 지금 아니 이번에 100원을 들여서 100원 비용 100원을 들여서 물건 하나 만들었는데 내일 가가지고 물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비용 100원도 건지지 못하게 된다면 누가 기업 활동을 합니까? 저 기업이 생산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가계 소비가 감소하니까 또 소비 지출도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경제가 안 좋게 돌아가는 악순환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따라서 물가 안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부의 정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은행 어떤 나라든지요. 중앙은행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은 직무 업무상의 독립성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뭐 이자율 정책 또 통화량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긴축 정책 쪽을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긴축. 아까 우리 인플레이션 중에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배우셨죠?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원래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하는 거 있잖아요. 따라서 총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다시 이렇게 돌려야 돼요. 총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가게 해가지고 요거 이제 물가를 내린다. 요게 바로 긴축 정책입니다. 긴축 정책. 그래서 다음에 자세히 하는데요. 뭐 긴축 정책, 확장 정책이 어떤 것인지 다음에 배우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상한다. 금리라는 것은 돈을 빌린 데 대한 대가죠. 금리가 인상되면은 사람들이 대출 받으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출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왜 대출을 받으려고 하죠? 소비 활동을 늘리거나 개인은 소비 활동 늘리려고 하고 기업은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그만큼 금리가 인상되면 사람이 돈을 쓰려고 안 하고 투자를 안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총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가게 할 수 있어요. 네, 정부의 재정 지출. 아까 배운 겁니다. 여러분 총수요를 구성하는 거 뭐가 있다고 했어요? 소비 지출, 기업들은 투자, 그 다음에 정부가 지출하고 정부 그 다음에 순수출 입장 있잖아. 그래서 금융 정책을 금리를 인상하면 요 소비나 투자가 줄어든다고요. 그리고 정부가 지출하는 것도 축소시키면 되겠지. 정부 예산 사업을 축소시킵니다. 자, 그런데 긴축 정책을 구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요 긴축 적재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 적정한 것이죠. 최근에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더 등장하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즉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경우에는 만일 물가 상승을 억제를 하려고 한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네,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억제하려고 하면 그죠? 아까 위에서 봤듯이 요 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 디플레이션 현상과 같지 않잖아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물가를 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제 디플레이션 현상이 더 심각해져가지고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필립스 곡선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이요 1958년도에 이런 이론을 발표했는데 그 전에 그 100년간의 데이터들을 쭉 조사를 해봤어. 100년간의 데이터들을 매해 조사해가지고 네, 이것이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있고 이쪽에 실업률이 이렇게 있으면 인플레이션 즉 물가 수준이 높았을 때는 실업률이 작아.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았다는 거야. 그런데 물가가 낮으면 실업률은 늘어납니다. 이제 두 가지가 반대 방향으로 있다 해가지고 충돌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는 정부가 지금 물가 상승과 실업률을 잡는다는 것. 실업 정책과 물가 안정화 정책을 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율을 줄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실업률이 늘어나니까 저쪽에 문제가 생기죠. 마치 풍선 효과처럼. 그렇다고 해서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이렇게 피면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늘어나. 물가가 상승하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어렵더라라고 하는 점, 이게 바로 필립스 곡선이 시사하는 바입니다. 밑에 고통지수, 오쿤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더해서 나타낸 지수, 고통지수. 자, 406페이지 보겠습니다. 406페이지. 총수요와 총공급의 개념은 이미 나왔어요. 그렇지. 총수요는 그 어떤 한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시장 가치를 전부 합한 게 총수요고, 총공급은 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모든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게 총공급입니다. 그래서 총수요곡선, 총공급곡선, 우리가 배웠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총수요곡선,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수요 자체가, 곡선 자체가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수가 있겠지. 총공급곡선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406페이지 그림 보세요. 네. 그래서 이 곡선상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가 수준하고 실질 GDP의 관계고, 그리고 이제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 총수요 곡선이 움직인다고요? 제가 두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총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 네,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 여기서 어떤 항목들이 증가를 하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요. 총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네 가지 구성 요소 중에 어떤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총수요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총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갑니다. 예, 곡선, 총공급 곡선도 다음 페이지에 보듯이요, 407페이지에 총공급 곡선 선상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곡선 자체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셔야죠. 총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이제 비용이 하락하면 됩니다. 네, 생산 비용이 줄어들면, 생산 비용 중에는 거기 있듯이 임금이 하락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동일한 자본을 가지고 생산 비용이 줄어드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하겠지. 그래서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동일한 자본을 가지고 기술이 향상됐으니까 더 많은 생산을 할 수가 있죠. 생산 기술 향상. 그 다음에 총 공급 감소 원인, 반대로 생각하면 있어야 되시고요. 결론은 이 총 수요와 총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많아지게 되면 이제 경기가 이제 상승은 되는데 경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총 공급이 오히려 더 많다.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팔리지가 않아. 네, 이런 경우는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균형 상태에 이루어진 거야. 총 수요와 총 공급이 일치가 되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변동 개념이 나오죠. 경기 변동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은 항상 호황이거나 항상 침체기에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물론 최근에 너무 지금 경기 침체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긴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것도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는요,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추세 곡선이. 제 책에도 이렇게 해놨죠. 야, 어떤 책들을, 다른 책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 경기 변동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책들이 많이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완만하게라도 점차 경기가, 예, 경제가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기가 호황기와 침체기를, 예, 반복해서 움직이는 것을 경기가 변동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변동의 원인은 총수요 쪽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총공급 쪽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수요가 만약에 증가하면 물가도 상승하고, 뭐 국내 총생산 증가한다는 것이고, 총수요가 감소하면 물가가 하락하고, 국내 총생산 감소하고,
총 공급이 증가하면 물가는 하락하는데 국내 총 생산이 증가하는데 네, 총 공급이 감소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네, 국내 총 생산이 감소한다. 경기 변동의 단계를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는데요. 요게 이제 그 정점 저점이죠. 정점. 경기가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정점. 바닥을 친다 그러죠. 이제 경기가 가장 나빴을 때 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점으로부터 정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을 상승 국면이라고 얘기하죠. 상승 국면.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부터 저점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국면이 있죠. 요거는 이제 하강 국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해가지고 상승 하강 국면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 요선 있죠. 이걸 장기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장기 추세선 위쪽에 있는 시점 요걸 이제 호황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게 호황기고 호황기 요게 이제 요쪽에 있는 게 여기 이제 불황기가 되는 거죠. 침체기 네. 네, 아니죠. 불황기가 불경기 네, 호황 호경기 불경기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저점으로부터 장기 추세선까지 여기 그러니까 바닥을 친 다음에 여기가 이제 회복됐다 해야죠. 회복기 그리고 이제 확장기가 됩니다. 정점까지 가는 것이 여기가 확장기. 여기가 이 후퇴기 수축기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 뭐 무슨 기간의 명칭을 직접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각 시점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인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경기가 불황인 상태라고 한다면 이쪽에 이제 장기 추세선 아래쪽에 불황인 상태라고 한다면 정부가 투자 지출을 늘리는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기업이 투자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유인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가 호황기에 있을 때는 너무 경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는 소비자들이 소비 지출을 줄이도록 뭐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거나 기업들 투자를 좀 위축시키기 위해서 법인세 같은 걸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뭐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자율을 높인다거나 이런 식의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는 바로 그런 게 나옵니다.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딱 주겠죠. 어느 시점을 딱 주고 이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요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펴는지. 그리고 자 그 다음에 408페이지 계속하는 거예요. 불규칙한 변동. 그래서 그 뭐 투자가 변동되고 그 다음에 수출 있죠. 투자와 수출이 이 변화되면 투자가 늘어나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고 수출도 늘어나면 네, 경기 변동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인데 정부가 실제로 어떤 정책을 펴느냐 이걸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렇게 경기는 변동하기 마련이야. 이건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할 일은 요 정점과 저점 사이를 가능한 한 좁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규칙하게 너무 급락을 반복하면 안 되고 변동하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완만한 변동이 가능한 한 완만한 변동이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이거를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이렇게 예, 펴입니다. 경기 안정화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 두 가지는 고용 안정이고 네, 물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까 시간에 배웠던 실업률 실업의 문제고 인플레이션의 문제죠. 정부의 경기 안정화 정책은 이렇게 물가 정책과 그다음에 실업 정책 있죠. 여기에 이제 주요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정책을 크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재정이라는 것은 원래 정부의 그 회계 활동을 말하죠. 정부의 회계 활동을 재정이라고 하는데, 재정, 뭐 세금, 조세를 거둔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하는 것이 재정 활동이에요. 그러면 재정 활동은 일단 크게 세입 부분을 건드릴 수가 있고, 세입 부분, 그 다음에 세출 부분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입이라는 거는 이제 세금 문제죠. 조세. 경기가 만약에 불황기, 호황기, 자, 경기가 호황일 경우와 경기가 불황일 경우, 경기가 너무 뜨겁게 지금 과열되어 있다 그럼 그 식혀야 돼요. 경기가 호황이라는 얘기는 소비 지출이나 투자 지출,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비나 투자, 특히 소비나 투자를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세금을 인상하면 되는 거죠. 인상. 세금 액을 인상한다거나 아니면 세율 자체를 인상하거나. 세율. 그러면 소비자나 기업이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짐으로 네, 실제로 쓸 수 있는 돈들은 줄어드는 거야. 소비자나 기업들이. 네, 그래서 소비 지출, 투자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그럼 총수요 곡선이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네, 왼쪽으로 움직여서 총수요를 억제하면서 경기를 이제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불황일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인하해줘야죠. 인하. 그래서 세금을 덜 거둬야 됩니다. 세금을 덜 거둬야 소비자들은, 예, 세금 내고 남는 돈이 많아지므로 소비를 늘릴 것이고, 법인세를 내고 나서, 기업들도 법인세를 내고 나서 남은 돈을 가지고 투자 활동을 해야 되니까 투자가 활성화되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건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저 왼쪽으로 움직였고 이건 오른쪽으로 움직였어. 그럼 GDP, 이게 GDP라고 했잖아요. 예, GDP가 늘어나요. 이거는 오히려 GDP가 감소되는 것이고 늘어납니다. 경기 불황일 때는 GDP를 증가시켜야 되니까. 세출은 예산, 예, 재정활동, 그러니까 정부 사업을 늘리느냐 줄이느냐예요. 확장적 재정정책, 지출을 더 많이 하면 됩니다. 정부 지출을 확대시키는 거야. 자, 경기가 불황일 때 하는 거죠. 참. 경기가 불황일 때는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면 총수요 곡선이 어떻게?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게 뭐예요? 정부 예산 사업을 많이 한다는 거야. 뭐 도로를 건설하고 항만을 건설하고 막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소득이 늘어납니다. GDP 자체가 늘어나죠. 경기가 호황일 때, 지나치게 호황일 때는 정부 지출을 축소해요. 네, 정부 지출을 축소합니다. 요게 이제 재정 정책이고, 그리고 이제 금융 정책이 있는데요. 화폐 정책이죠. 돈을 움직이는 거야, 돈. 전통적으로 정부가 사용해온 금융정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 책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재할인율 정책, 공개시장. 자, 재할인율 정책이 있고, 요건 대출정책이라고도 합니다. 대출정책. 그리고 이제 공개시장 조작정책이 있고, 그리고 지급준비율 정책이 있어. 자, 요거는 전통적으로 썼던 명칭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여기 그 중앙은행이 있고 시중은행이 있으면, 시중은행 상인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개인이죠. 개인이 시중은행에 가서 어음을 갖고 갑니다. 어음. 이제 상업 활동을 하다 보면 어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현금이 아니죠. 이제 어음을 받으면 어음을 이렇게 할인해 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죠? 바로, 네, 어음이 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10% 할인해 가지고 900만 원만 주는 거야. 네, 900만 원만 줍니다. 그 10%는 이자 개념이죠. 그러면 시중은행이 이제 어음을 받았으니까 시중은행도 돈이 필요하면, 현금이 필요하면 중앙은행에다가 이거 어음을 팔고
이렇게 다시 받죠. 그래서 이걸 재할인이라고 합니다. 재할인. 어음을 이렇게 깎고 하는 거. 그럼 중앙은행도 재할인 해줄 때 역시 한 10% 이렇게 감해가지고 준단 말이야. 바로 여기서 나온 명칭이에요. 재할인.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어음이 그렇게 뭐 많진 않죠. 그래서 뭐 어음을 주고 할인받고 그러진 않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 대출을 해주는 거야, 대출. 네. 그래서 재할인율, 이거는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대출을 해줄 때의 이자를 말합니다. 이율. 대출 이자율이에요. 대출 이자율. 그래서 이 대출 이자율을, 자, 경기가 호황일 때는 이 재할인율을 대출 이자를 인상하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대출 이자율을 인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은행은 하는 일이 뭐죠? 은행은? 은행이 돈을 받아다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투자자나 개인에게,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해줘서 대출에 따른 이자를 받아서 소득활동을 하는 게 은행이에요. 그런데 재할인율을 높이게 되면, 즉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대출 이자가 높으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돈이 적어지지. 통화량이 적어지니까. 재할인율 이렇게 하면 통화량이 어때요? 통화량이 줄어들죠. 따라서 통화량이 줄어드니까 소비나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그래서 이 총수요 곡선을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가 불황일 때는 재할인율을 이번엔 낮춰요.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나지요. 돈이 많아지게 되면 투자 활동, 그다음에 소비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지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중앙은행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말하자면 시장이죠. 시장. 우리 개인들이 있는 시장. 그러면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 뭐 국채나 공채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매각할 수가 있고 매입할 수도 있어요. 팔아놓는 거예요. 국가가 갖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다가 팔아. 매각이고요. 그 다음 시장이 갖고 있는 채권을 정부가 사들이는 거예요. 이거 매입이에요. 그러면 경기가 호황기에 있을 때는 이것을 매입하면 됩니다. 매각하는 거예요. 매각. 자, 왜 그러냐면 정부가 갖고 있는 채권을 매각을 하면 채권은 시장으로 오지만 반대 방향으로 시장에 있던 통화량이, 돈이 중앙정부로 들어가죠. 중앙은행으로. 그렇죠? 매각하니까 반대로 화폐는 중앙은행이 가져가는 거야. 그럼 시중에 흘러다니던 통화량이, 통화가 어때?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불황기일 때는 불황일 때는 매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채권을 정부가 사들이면 반대 방향으로 중앙은행이 갖고 있었던 돈이 풀려서 시중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시장에는 통화량이 상승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지급준비율. 아, 지급준비율의 개념은요, 여러분 이제 은행이 여기 있어. 은행 여기 예금자가 있으면 예금의 원칙은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요. 요구불 예금. 예금자 자기의 돈이 지금 은행에 있잖아요. 은행에 언제든지 자기가 그 인출을 요구하면 돈을 달라. 네, 내가 예금해 놨던 돈 쓸 데가 있으니까 좀 달라. 그래서 요구를 하면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은 항상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죠. 예금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할 때 내줄 수 있는 돈이 없게 되면 그게 바로 은행이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예금자가 일시에 몰려와서 뭐 은행에 뭐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금을 전체를 현금으로 보유할 필요는 없고 일정 부분만 보유하면 돼요. 그게
지급을 위해서 예금자가 요구했을 때 예금 지급 그렇죠? 지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돈 그러니까 총 예금액이 이거면 지급 준비될 예금액이 이 정도 나가면 이 비율 있죠? 이 전체의 비율 이게 바로 지급 준비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급 준비금이 아닌 나머지는 어떻게 쓸 수 있죠? 나머지는 대출 같은 걸 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은행이 대출을 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 지급 준비율 자체를 이제 변동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호황기 때는 지급 준비율을 높이면 돼요. 예전에 가령 뭐 10%였던 것을 그럼 10%였을 때는 나머지 90%를 가지고 대출을 해서 사용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급 준비율을 만약에 이걸 뭐 20%로 높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높이면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금은 80%로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대출 이렇게 되면 대출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야. 따라서 통화량은 시중의 통화량은 줄어들지요. 그래서 경기를 좀 억제할 수 있고 불황이 때는 반대로 네, 지급 준비율을 이제 인하시키면 그러면 은행들은 이제 대출할 여력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통화량은 다시 증가합니다. 이런 관계죠. 복잡한데 이걸 자꾸 연습하면 어렵지는 않은데 시험 시간에 막 이게 지금 연습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으면은 한참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시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막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암기하는 게 좋아. 그래서 이 재할인율하고 우리가 한쪽만 기억하면 돼요. 현재 경기가 불황이니까 불황 쪽 한번 기억하세요. 불황인 경우에는 재할인율을 인하하는 겁니다. 인하예요. 근데 불황 지급 준비율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인하 나오죠. 똑같네요. 그죠? 지금 세 가지 금융 정책 중에 율자가 들어가는 게 지급 준비율하고 재할인율이잖아. 요 율자가 들어가는 거는 인하하는 거예요. 그 수치를 낮추면 불황기 때는 이제 인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수의 옥수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 적극적으로 공개시장 조작 정책에서는 채권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매입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불황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사들이는 거예요. 사들임으로써 통화가 시중에 통화량이 늘도록 유도를 합니다. 자, 410페이지에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나오죠. 자동 안정화 장치. 자, 이거는 조금 전에 했던 거는 의도적으로 정부가 경기 안정 정책을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할 수 없고 평소에 그러니까 스스로 시장에서 어떤 원리에 따라서 경기가 불황일 때는 좀 더 그 소비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하고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주거나 이렇게. 그다음에 호황일 때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누진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기에는 소득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세금이 줄어들죠. 세금이 줄어드니까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가지고 네, 소비 활동이 증가합니다. 이런 장치예요. 누진세는 경기가 호황일 때는 누진세는요. 경기가 호황이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는 거니까 그다음에 소비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은 이게 뭐죠? 네, 실업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고용돼 있던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면 네, 고용보험료가 지급이 됩니다. 보험이 지급돼가지고 그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좀 살림에 보탤 수 있도록 실업 보험금이 지급돼요. 그럼 경기 침체기 실업자가 늘어나면 실업급여액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소득을 보존해주는 정책입니다. 통화량 증감 요인 조금 전에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통화량이 어떻게 하면 증가하느냐?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 된다고요. 인하하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서 통화가 증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이제 빌려다 쓰게 된다. 대출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시중에 통화가 흘러들어가니까 가능하고
그리고 외화가 국내로 유입돼서 나와야 되죠. 수출이나 수출이 잘 되면 자 이건 어렵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국제경제 파트할 때 배울 거예요. 수출이 늘어나면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상품이 해외에 가서 많이 팔려. 그러면 외국인들은 달러 돈을 줄 거란 말이야. 외화를.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업체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화를 이만큼 싸들고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수출이 잘 됐어. 그럼 수출업자들은 외화를 이만큼 싸들고 들어와. 국내 외화를 갖고 들어오면 이거 쓸모가 있나요? 지금 달러 돈이 국내에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쓸모가 없어. 달러는 여기서 돈 주고 살 수가 뭐 상품을 살 수가 없잖아. 근데 수출업자들이 원화로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 외환은행 같은데 은행에다가 달러를 갖다가 파는 거예요. 팔고 다시 원화로 바꿉니다. 그럼 시중에 그만큼 통화량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감소 요인은 그 반대입니다. 지급 준비를 높이고 차입금을 갖고 이런 경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한국은행의 역할이라고 나옵니다. 411페이지. 예, 화폐를 발행한다. 그래서 경제가 불황일 때 되게 이제 화폐를 발행해 가지고 발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한국 돈의 가치가 너무 높다. 그럴 때는 이제 통화량을 늘려 가지고 화폐 가치를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절편. 은행의 은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아까 봤듯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최종적인 대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스템을 안정도모하고 이런 뭐 정부의 은행 정부도 돈을 갖고 있어요. 그럼 정부 돈은 뭐 대통령실에 대통령 방에다가 갖다 놓는 게 아니지. 그것도 어딘가에다가 저금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이 국가의 돈, 국고금인데 국고금을 네, 중앙은행이 보관한다. 그렇죠? 외화자산을 보유 운용하고 그다음에 그 통화량을 조정함으로써 물가 안정정책도 펴고 뭐 등등 해서 한국은행이 하는 역할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4장 국민경제의 이해를 했어요. 지금까지 현재 이제 배운 내용들은 우리가 경제 파트에 들어와서 네, 경제 파트에 들어와서 배운 것들은 뭐였습니까? 네, 경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었죠. 희소성. 경제 문제들. 그리고 네, 경제 주체에는 어떤 자들이 있느냐. 여기 이제 가계, 기업, 정부. 넓게는 여기에다가 이제 해외 부분까지 해서 경제 주체 여기 있고. 이 가계는 이제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 행태들 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이제 투자 활동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가계와 기업 간의 관계 특히 가게는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곳이고 기업은 생산물을 공급하는 곳이다. 그 반대고 생산 요소 수요, 생산물 수요. 정부는 이제 공공재를 생산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을 조세 수입을 가지고 네, 공공재를 생산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장의 원리, 네, 시장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배웠단 말이에요. 시장의 균형 이제 수요의 개념, 공급의 개념을 받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가지고 균형 가격을 이루고 네, 균형 거래량을 이루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곳에서 시장 균형이 이루어지고 이 균형 가격, 균형점이라는 건 항상 변동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네,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뭐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자꾸 움직이죠. 왜 어떻게 움직이느냐? 곡선이 어떻게 움직였을 때 거래량과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탄력성 개념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 미시이론이에요. 미시이론. 그래서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보면 거시이론이 있었고
바로 조금 전에 사장의 나중에 이제 국민경제 이야기를 한 거죠. 국민경제. 국민경제에서는 GDP, GDP의 개념이 중요했고, 이걸 잘 안 해죠. 그다음에 물가가, 물가의 개념에서 이제 인플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인플레이션. 요거 이제 실업의 문제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이 높으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경기를 안정화하는 경기 안정화 정책을 펴야 되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항상 이게 이제 경기 호황기하고 이제 불황기 때 과연 어떠한 정책들을 펴는가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으로 나눠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은 바로 공무원 시험이죠. 네,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특히 더 중요해지는 거야. 저기 맨 끝에 네, 정부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공무원으로서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제5장의 세계 경제, 이제 시야를 좁혀서 그 경제 주체 하나가 또 뭐가 있다고요? 해외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 파트하고 국내 파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기서는 이제 무역의 원리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배웁니다. 환율이라는 개념. 요즘 예,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환율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시험이 출제되면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국제 수지 문제를 배우게 될 겁니다. 국제 수지. 그게 이제 제5장과 5장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6장에 가면 이제 금융생활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예, 과거에는 없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고 신용 관리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